금일 사후 백중 우란 문제 49일 천도 기도 7제를 맞이하여 지성을 기울여 제단을 차리고 영가를 정합니다. 사바세계 대한민국 부산시 동래구 청룡동 금정산하 범어사 청정도령에서 사후 우란문제 49일 천도 제자 각각 등 보기가 정하옵는 선마, 조상, 부모, 유연, 열이 영가시오. 선망 조상, 부모, 유연, 열이 영가시오. 선망 조상, 부모, 유연, 열이 영가시오. 남이라 본래로 남이 없고 죽음이라 본래로 죽음이 없어 나고 죽음 본래로 빈 것이며 실상만이 길이길이 항상 하니라 했습니다. 금일 백중우란문제 동참제자 각각 등 보기가 정하옵는 선망 조상 부모 유연 열이 영가시오. 또한 무주고헌 열이 영가시오. 생멸이 없는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도리를 알아들으면 단번에 법신을 증득함이라 길이길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원만구족 자제해탈 얻을 것이나 만약에 알아듣지 못하였다면 부처님 실력 있고 법력을 빌어 이 향단에 이르러 공양을 받고 남이 없는 도리를 깨치시기 바랍니다. 생사가 본래 빈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사가 빈 것이며 실상만이 항상 하다 했습니다. 생사가 본래 빈 것,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생사가 빈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식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생사가 분명합니다. 누구는 40년 전에 태어났고 누구는 30년 전에 태어났고 누구는 지금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90년, 80년, 7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또는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사가 분명한데 어찌하여 생사가 본래 없다 했는가? 이 얘기를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육체는
태어날 때는 인연이 돼서 그러한 지수합방이 만나 구성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이 지수합방이 인연이 다 돼서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죠. 이 생사가 빈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이 우리 인생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지면 죽음이고 사고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생이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이 없어지면 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사 이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실상만의 길이 항상 하다 했는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4대 모여서 4대가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물질적인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로 실상이라고 합니다만은 굳이 다른 용어로 번역해서 얘기한다면은 영과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영은 우리 육신이 오고 가고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오면은 우리 육신과 인연이 맞아서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육신이 인연이 돼서 죽으면 그 영혼과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 실상생명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고 죽는 것은 빈 것이지만 이 육신 생명은 나고 죽어서 태어났다 없어지지만 이 실상 생명은 육신과 같이 나고 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이 죽었다 해서 죽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그 증표로서 여기 법당에 다 이렇게 일표로 모셔놨습니다. 그러한 존재 증표로서의 이름을 써서 일표로 모셔놨는데 그 실상 생명은 바로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 생명을 영가들께서는 착안하십니까? 이 실상 생명을 알아보면 이 도리를 알아들이면 단번에 법신을 증득함이 되어서 길이길이 굶주림을 벗어나고서 원만 구족 자제한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애착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내 생명이 내 육신 생명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그 육신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안 죽을라 애를 쓰고 이렇게 되면은 이 도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건다면은 부처님 불가불 부처님 실력을 또는 법력을 빌어서 이 향단에 이르러서 이 재단에 이르러서 우리 후손들이 지극정성 올리는 공양을 받으시고 또한 이 기도의 위실력으로 또 오늘의 법회의 그 인연 공덕으로 생이 없는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이 백중우란분제 7제 그리고 예수제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백중우란분제 7제는
인연 있는 영가, 선망 조상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법회하고 그래서 이 법문 듣고 공양받고 많은 영가들이 모든 이 세상의 집착, 원한, 원망, 애착을 다 끊고 부처님의 세계, 아미타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기간이 백중으로 한 번째 7일째 49일 동안 제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제는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내생에 가가지고 어떤 세계에 태어날까 하는 그 희망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미리서 공덕을 닦는 것이 예수제라고 그러는 것이죠. 미리서 닦는다 해서 예수제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한꺼번에 이 행사를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천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천도와 우리를 미리서 우리 스스로가 천도하는 저 우리의 희망의 세계, 극락세계로 태어나기 위한 미리서 천도하는 그 예수제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천도 행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둘이면서도 또 둘일 수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우리가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믿어서 닦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만은 천도제는 천도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리서 닦는 것은 뭘 어떻게 닦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해셔야 될 것입니다. 불교는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현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서 닦는다는 것은 지혜를 닦아야 되는 것이죠. 지혜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차원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기원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발원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행원의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불교를 처음 만났을 때에 신행 형식과 신행의 내용은 주로 부처님께 비는 것이죠. 불보살님께 비는 겁니다. 부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내가 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셨죠? 아마 이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넓힌다면은 부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 우리의 남편, 우리의 부인, 우리의 형제, 우리 부모 이렇게 넓혀서 부모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몸이 아프신데 건강하게 또 쾌차해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원을 하죠. 또는 남편이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 또는 승진을 하게 해달라. 자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 또는 누가 몸이 아픈데 쾌차하게 해달라. 등등 이런 우리의 일상사에 있어서 우리가 돌파해야 될, 통과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아서 그걸 다 이룩하게 해달라고 축원하고 빌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 그 무종교인들이 종교를 만나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겪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기원의 단계다. 하지만 이런 단계는 우리 현 문명 사회에 문명인들만이 그러한 그 이 저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앙의 형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 시대에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삼국 시대에도 있었고 또는 부족 연맹 국가의 시대도 있었고 또는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저 옛날에 아주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이 요즘 지금 현재 세계 4대, 5대 종교라고 그러죠. 이런 종교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해가지고 애니미즘 토테미즘이라고 해가지고 곰과 호랑이를 믿었던 시대도 있고 또는 나무 또는 불 또는 하늘을 믿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죠. 그래서 그런 애니미즘,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그 시대에도 우리는 이렇게 빌었습니다.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고기 잘 잡히게 해주세요. 또는 전쟁에서 죽지 않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을 그 종교의 대상자에게 빌었던 것이죠. 이걸 이제 기원이라고 합니다. 기원의 형식의 종교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지금 산업사회, 3차 산업사회,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까지 왔고 문명시대까지 왔고 정말로 아주 초고속사회, 정보화사회, 문화사회까지 지금 왔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런 종교, 뭐 범을 믿고 곰을 믿고 큰 나무를 믿고 하늘을 믿고 물을 믿고 뭐 해서 제신을 믿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런 시대에 실행했던 기원의 실행 형식을 지금도 우리는 갖고 있고 그때도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지금 모두가 과거 시대든 지금 현재 시대든 처음 종교를 접한 사람들은 다 그처럼 기원의 형식의 종교, 신앙을 하고 있다. 이것을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은 지혜를 갖고 자비를 실현하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신 부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기원을 넘어서 발언의 시대로 가야 된다. 발언의 형식으로 가야 된다. 발언이라고 하는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워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실천을 해서 내 삶을 평화롭게 풍요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발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언.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누구한테 빌려서 살림살이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을 얻어가지고 살림살이 하지 않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살림을 꾸리겠다. 내가 내 활동,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살림을 꾸리겠다. 이게 이제 발언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발언. 부처님이 뭘 가르쳤냐. 부처님께서는 자비행을 하라. 살생을 하지 마라. 예? 도둑질을 하지 마라. 오계를 가르쳤죠. 그리고 도시를 하라. 또는 인욕을 하라. 등등 이와 우리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쳤어요.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탐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걸 또 가르치셨죠. 요즘 이 장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아마 거의 대부분 그 장애자일 거예요. 어떤 장애자냐? 분노 조절 장애자. 화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자가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다 수긍하시십니까? 여러분들 화내면은 화를 잘 조정을 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냥 화를 폭발하지 않고 그렇게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설거지 하다가 화나면 밥그릇 깨고 또 뭐 하다가 하면 뭐 집어던지고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안 되면 욕하고 소리 지르고 특히 자식한테 또는 남편한테 부인한테 또는 형제 또는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분명 화를 조절을 잘해라, 마음 조절을 잘해라 그랬어요. 그래야 예수제라고 하는 게 뭐요? 나를 미리서 닦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한 분노 조절 장애인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자비롭게, 그리고 마음을 크게 넓게 쓰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정말 편안하고 평화롭게 잘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해 나가야 공덕을 쌓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야 이 공덕의 힘으로 내정에 가가지고는 큰 공덕의 힘으로 인생으로 다시 인간으로 다시 환생을 한다든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든가 저는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걸 가지고 예수제 동참했으니까 나는 극락세계에 가는 티켓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지 예수제 기간 동안만 예수제를 미리서 닦는 게 아니라 평상시 삶 속에서 우리가 닦는 거라는 거죠. 평상시 삶 속에서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하기 힘든 게 뭐냐? 탐내는 것. 탐심을 조절하는 것. 이게 잘 안 되죠? 탐심 조절 잘 안 돼가지고 형제하고 싸우기도 하죠. 친구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남편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탐심의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신경질 나죠. 내 마음대로 뭐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탐심이 조절이 잘 안 되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 탐진이 조절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생각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치, 탐진치가 다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탐진치를 조절만 할 수 있으면 돼. 어차피 내 마음대로 세상은 잘 안 돼요. 사람들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사람들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건 괴로운 거란 말이죠. 고통의 원인이 탐심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은 탐진을 탐내고 성내는 것을 성내는 마음을 조절을 잘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고 가장 평화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지만 가장 자비스러운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전부 다 부드럽고 자비스러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이 발원, 즉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발원의 단계다. 그래서 발원의 단계도 완벽한 단계는 아니에요. 완벽한 단계는 아니고 50%는 기원, 즉 비는 내용이 있고 50%는 실천의 내용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50%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해서 그래서 탐, 진, 치를 조절을 하는 사람, 조절을 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죠. 보살행이라는 것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여섯 가지를 육바라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보현 10대 행운을 보살행이라고 그러죠. 다 아시잖아요? 몰라요? 부산 신도들은 다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저는 1970년 여기에 출발을 해서 1971년도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서울에 삽니다. 그러니까 45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스님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수도승이라고 그래요. 수도에 사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살면서 부산은 불도다. 불자가 제일 많은 이 도시다. 그래서 불도다. 서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봐도 결과는 부산이 제일 불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바뀌어진다면서요? 바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교 인구수가 줄어들고 기독교, 천주교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걸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이거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면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게, 신행생활에 실천해야 될 게, 신행인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사명이. 전법이에요, 전법. 전법 없는 신행은 그건 껍데기라 했죠, 껍데기. 왜? 전법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신행심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알맹이 신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법 없이 나 마음만 편하고 나 마음만 편하면 됐지. 이것은 실천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첫 번째 불자의 사명을 실천하지 않는 거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비행도 또는 보시도 또는 계율도 소홀하게 전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행심이 철두철미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이 계율도 지키고 보살행도 하고 전법도 하고 그래요. 이 전법을 하면은 이러한 보살행, 자비 또는 지혜를 닦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전법을 하는 자는 이 탐진치 삼독심을 조절을 할 줄 알아요. 전법을 하면서 탐진치 삼독심을 이렇게 부리면서 전법을 하면 전법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자기가 자기를 낮추고 또는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키고 감동을 시키고 하려면 전법 이렇게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지혜를 닦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요. 시장에 있는 사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엄청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저 가게 문에 딱 들어오면 간상 딱 보고 저 사람이 살 사람 안 살 사람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성질이 말 한마디 들어보고 목소리 가지고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아는 거죠. 이만큼 실천이 많으면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미리서 닦는다. 이건 이런 실천을 통해서 자기를 닦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가꾸고 풍요롭게 가꿀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은 노력도 실천이고 또는 어떠한 자비행도 실천이고 보살행도 실천이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실천이고 그리고 자기가 탐진치 삼독심이 폭발할 때 이걸 잘 제어하는 것, 조절하는 것도 실천이에요. 이게 이제 50%는 부처님에게 달라게 살고 50%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이제 발언의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운의 단계는 뭐냐? 부처님에게 달라가지 않은 거. 그리고 자기 힘으로 다 사는 거. 자기 100% 자기 실천으로 자기 생활을 자기 인생을 꾸리는 것이 행운의 단계다. 보현보살 행운이라고 하는 그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보현 10대 행운. 뭐 보현 10대 행운 그 덕목만을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자기 힘이 그만큼 길러졌다는 것이죠. 기원에서 발언의 단계, 발언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행운의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행운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보살이요.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 사람을 보면은 다 보고 싶어해. 이런 행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오면은 다 환영을 해. 그 사람의 모든 일을 다 잘해.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헤쳐나가요. 예를 들어서 지장제, 관음제, 뭐 이 제 일이 옛날부터 제 현자 때부터 기억이 나는 게 지장제일, 관음제일 해가지고 관음제 회원, 지장제 회원 지금도 있습니까? 그럼 지장제 회장이다. 그러면 지장제 회장이 완전히 보살이 돼야 돼. 행운의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스러워야 되고 마음도 넓고 그리고 지혜스러워야 되고 덕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귀합하는 그리고 어디에 무슨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분이 다가가지고 다 사람들과 같이 해결을 해. 이런 사람들이 행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장제 회장, 지장의 회장, 관음의 회장,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정도의 도력이 있어야 돼. 도가 깊어야 돼. 여기 우리 법무사도 신도 조직이 있지요. 뭐 어디 동래구 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동래구 법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아직 그런 게 주지스님이 못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구역법회라고 해가지고 각 구별로 각 동별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각 구역 동별로 그 지역장 구역장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뭐 천주교 기독교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서울에 있는 불광사에 오래 살아가고 거기서는 74년도부터 오면은 다 동별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법등이 몇 개가 모여져가지고 뭐 그 종로구 하면 종로구 법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 법회가 다 모여가지고 불광 법회가 된 거예요. 조직이 이제 동별로 구별로 그리고 이제 불광 법회가 딱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형식인데 우리 법무사도 이제는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런 소규모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소규모 조직의 장이 나오고 또 그 중간 규모의 조직이 나오고 그 소규모를 통과하는 중간 규모의 조직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법무사의 이 총괄 법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신행 활동을 해야 돼요. 봉사 활동도 하고 나눔 활동도 하고 또는 전법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 서로의 그 친목 활동이라든지 경조사에 또는 서로의 돕는다든지 이러한 활동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주지스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제가 할 일이 남은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법무사도 법무사의 신도들의 힘으로 법무사가 꾸려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이제는 법무사가 이제 무슨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 단위가 아니라 신앙의 중견 단위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윗꼭대기에 있으면서 모든 신도들을 지도 교육 또는 그 리더를 하나가는 그러한 법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원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원력. 원력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원력이 있는 사람은 잘 병도 안 나요. 원력이 있는 사람은 힘도 세요. 원력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커요. 그리고 일도 잘해요. 자비심도 있어요.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을 끝까지 헤매는 이러한 사람들을 원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죠. 몸집만 크다고 원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몸집이 적어도 아주 다부지면서 원력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은 장사도 잘하고 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는 신도들을 잘 리더도 잘하고 그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도 잘하고 남 도와주는 것도 잘하고 자기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것만 다 끌어안으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죽을 때 굉장히 힘들게 죽어요. 죽을 때 아무 힘 없이 힘 안 들이고 그냥 잠들듯이 가는 사람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욕심이 없어요. 애착이 없어요. 탐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봐. 나는 죽을 때 힘들게 죽겠는가 아니면은 가볍게 저녁에 자다가 가듯이 가겠는가. 다 그건 느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내가 탁하다 생각하면 욕심을 줄여. 밥도 양도 줄여. 밥 양 줄이는 것부터 욕심을 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는 거. 이거 줄여. 조절해. 조절. 아, 화가 난다. 그러면은 빨리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처님 생각 안 나면 화가 딱 날 때 그때 뭔 생각하냐면 5분 뒤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건가 말 건가 이거 생각을 해요. 애한테 욕을 막 하고 싶을 때 또 남편한테 소리치고 싶을 때 누구한테 막 소리치고 싶을 때 이때 딱 5분 뒤에 내가 이걸 감당할 것인가? 감당할 수 있으면 소리 질러. 여러분들이 가장 조절이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데가 언제입니까? 차 가져오셨어요? 자동차 가져오셨냐고요. 보험사는 자동차 가져오지 말아야지 당분간. 주차장 많이 만들 때까지는 자동차 가져오기가 힘들다고 해서 절 안아버려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안 돼. 그냥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교정교통 타고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기도라야 돼. 그래서 주차장 많이 없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이게 뭐 택시 타고 오든지 돈 있는 사람은 버스 타고 오든지 지하철 타고 오든지 다른 사람들 차를 빌려 타고 같이 오든지 이래서 여기 와가지고 주차 세우기 위해 엄청 빙빙 도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것도 보살이에요. 사찰 환경에 맞게끔 신행활동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것도. 근데 차를 몰고 다니면은 성질이 나타나요. 그렇죠? 남녀 불문하고 인연 개새끼 막 그래. 내가 어느 때에 누구 보살님 차를 빌려 타고 어디 가는데 막 가다가 내가 뒤에 타고 있는 걸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그 깜빡이 켜고 알짱거리니까 뭐 저 새끼 알짱거린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계속 끼어들으려면 푹 끼어들어오지. 끼어들어오지 못하고 알짱거리고 있으니까 야 새끼 알짱거리지 마 이렇게 그래. 그래 놓고는 이제 내가 뒤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창피해가지고 엄청 이제 운전하는데 이제 신경을 쓰는 거야. 처음부터 내가 뒤에를 타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성질 나니까 내가 뒤에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고는 바로 자기 성질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러한 것을 분노 조절을 잘 해내고 자비심을 갖고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것을 애수라고 그러는데, 애수, 미리서 닦는 거다. 그래 미리서 닦고 공덕을 쌓게 되면은 이 공덕을 쌓고 이래라 하는 사람들의 그 선망 조상에게도 이게 이 공덕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공덕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공덕을 쌓으면은 나의 관계에 있는 선망 조상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내가 쌓은 공덕이 나의 이후의 내세까지도 그 공덕에 힘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가장 평화로운 삶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9일 천도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기간이지만, 그 기도 기간 동안에 예수제 기간이기 때문에 믿어서 닦는 그런 수행, 즉 다 이제 끝나야 되는가 본데요. 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죠? 기원의 단계, 발언의 단계, 행원의 단계.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기원의 단계? 기원의 단계 속해요? 첫 번째. 그럼 기원의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부처님께 달라고만 때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발언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달라고 하면서도 이제는 조금 성장을 해서 이제 자기 실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운의 단계에 간 사람은 완전히 보살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할머니가 될 자격이 있고, 이 사람들 할머니 될 자격이 있어요. 며느리를 지도할 자격이 있고, 자식들을 지도하고, 손자, 손녀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원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이대를 지도할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원력이 있어야 돼요.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다. 연세가 많을수록 행운의 단계에 가 있어야 되고, 그 중간의 단계에 있으면은 행운의 단계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원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라도 배워서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자기 성장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정진을 해서, 제가 범어사에 오면은 가장 요 근래에 오면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두 번 왔습니다. 작년에 한 번 왔고 그런데, 아마 이 법당 밖에다가 저렇게 텐트 쳐놓고 사람들이 동참해서 법회를 하는 것은, 수불 스님이 계실 때는 그 완국 선원 신도들이 다 500명 정도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었고, 그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수불 스님 주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주지 스님이 이 법어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회에 당첨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내가 45년간 출가 생활을 하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그래서 지금 통도사가 부산 신도들을 다 뭐랄까 장악을 했다고 할까요? 또는 조계종 사찰에서 같은 종단 소속의 본사 중에 통도사, 범어사가 이 부산권에 있는데, 여태까지 통도사가 다, 통도사에 더 많이 갔습니다, 신도들이. 범어사에는 1위였어요, 범어사 1위.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상광사가 생기니까, 상광사가 다 가고, 이제 범어사는 더 빠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부산권에 있는 범어사 본사가 이처럼
정말 법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저 위에 법당에 가보니까 법당에도 각 법당의 신도들이 다 참배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모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불교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보모사 신도들 여러분들이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부산의 불교의 분위기, 불교의 정서가 이렇게 확장되어 있어야 부산 불교가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주지식 모시고 잘 하시면은 법무사가 이 부산권의 가장 중요 본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